경찰과 군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간첩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나이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며 이들 사이엔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목격 지점과 시간, 인원, 복장 상태 등을 알려주시고 111로 신고 전화를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이라?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 또한 간첩 신고를 하여 간첩을 잡을 시엔 포상금 최대 20억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억? 리아야! 20억이래 20억! 주변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요? 보상금이 엄청나잖니! 갑자기 뭔가 평소에 보지 못한 말투를 쓴다던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꼭 엄마한테 말하렴, 알았지? 간첩은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꼭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돼! 네. 근데 만약 제가 잡으면 저도 20억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남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꼭 엄마한테 말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응, 그래, 아들 다녀와. 내가 꼭 찾아서 20억 원을 맛있는 것도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거야. 난 오늘부터 간첩 수사관 김리아님의 시대야. 적을 하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강첩에 대해서 거부다. 핸드폰으로 나무 위키를 쳐서 간첩을 검색해보면 간첩은 북한에서 보낸다. 북한 말투를 쓰거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겨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라. 북한 말투를 쓰거나? 어야 동모, 얼음 보송이 먹을래? 말투 뭐임? 야, 벌써 연습한 거야? 완전 잘하네. 너 거기 사는 사람 같아. 내가 사줄도 이제 먹고 싶으면 빠딱빠딱 날라날라 튀어오라. 역시 늑대가 최고야. 가자. 롤 수 고.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늑대가 간첩이라고? 늑대가 간첩? 간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신고한 간첩이 죽는 건가? 늑대는 그럼 죽는 거야? 아니면 감옥에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평생 동안 날 원망하면서 살겠지?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그렇지만 엄마는 돈 때문에 바로 늑대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먹을 거야. 이걸 어떡하냐? 아니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말투를 쓰는 거지. 아직 수상한 건 아니긴 하잖아. 조금 더 지켜보고 생각하자. 일단 똥은 맞을 세고. 학교 안에선 그래도 수상한 행동은 못하겠지. 학교 끝나고 저 녀석의 뒤를 쫓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렴. 왜 이렇게 인적이 없는 골목길까지 들어온 거지? 알겠다오, 똥무. 네, 그 일은 확실히 하겠다오.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겠다. 하! 그럼 끊겠다. 뭐? 내 친구, 내 친구가 진짜 간첩? 이걸 어떡한다? 내 친구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데. 늑대야, 나 어떡해. 여야, 여기서 뭐해? 길을 잃었어? 그래. 이것도 우연인데 같이 가자. 늑대를 싣고 하자니 늑대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안 되겠다, 너무 괴로워. 늑대한테 그냥 물어봐야겠다. 저기 늑대야, 너 혹시 간첩이야? 어? 간첩?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실은 널 따라온 거였어. 네 말투와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말이야. 근데 아까 너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너 조선인민공화국 어쩌고 하던데. 간첩이야? 너 봤어? 오. 그걸 보면 어떡해? 그걸 보면 어떡하냐고. 혼자서 대본 연습하라 일부러 사람 없는 골목길로 가서 연습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학교에서 연극하잖아. 너 교실 뒷문에 붙여진 거 못 봤어? 거기서 북한 사람 역할 맡은 거 댕댕이랑 같이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 중이었다고. 어? 아야, 그리고 나 간첩이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치? 아이, 진짜 깜짝 놀랐네. 야, 그럼 너 북한 사람 아니지? 아, 그치. 야, 그럼 김정은 개 해봐. 욕은 나쁜 거야. 너 북한 사람 아니야? 아야, 아니라고. 아이, 괜히 걱정했네. 아이, 진작 물어볼걸. 벌써 시간이. 야, 늑대야, 나 먼저 가볼게. 태권도 학원 가야 되는데. 나 먼저 간다. 야, 잘 가. 아이씨. 어머니, 아반, 죄송합니다. 남조선 나색한테 정처를 발각할 뻔했습니다. 그리 의심치 않는 바보 같은 나색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야, 기진다. 수석이 질래? 죄송합니다. 일선에 들키면 아우디 당강 가는 거 알지? 이 손으로 직접 처리하라. 알겠습니다. 똑띠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38선 넘을 때 기억 안 나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남조선들의 경계를 뚫고 이 남조선에 왔을 때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지 생각 안 나네. 우리 덕조선이 혁명을 위해 오지 않았네. 오마이, 아주 혁명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넌 못 들어나. 그 남조선 아직 혓바닥을 뽑든 얼른 초래로 가자. 카오, 가기 전에 위대한 수령동지께 경례. 위대한 수령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백두에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이여 끝까지 완성하자. 경례. 경례. 아니요, 아바이, 임무 처리 똑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리아도 딱 기다려.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